자, 반갑습니다. 불타는 코아진 HD 게임 실황방송 복마전 TV의 쟈니쟈니 바빠. 오늘은 게리모드 저도 초보인데 지금 경동군이 옆에 오늘 놀러 오셔가지고 게리모드가 대체 무엇인지 좀 구매는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아는 선 한에서 아는 선 내에서 자 경동 돌아가봐 경동군께 가르침을 사사하겠다. 자 지난 시간에 만들어 놨던 세븐일레븐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 오늘 여러분들 게임 탈 수 있는 기회 또 찾아왔으니까 자 게리모드가 시작됐어요. 이거는 사전에 받아놓은 세븐일레븐이라는 유저 모드입니다. 이 자, 광활한 대지가 있는데 게리모드는 이 G키인가요? G는 뭐예요? G가 아니죠. V키인가요? 자 V키를 누르면 이제 신처럼 날아다닙니다. 자, V를 다시 누르면, 자, 쭉 올라갔죠? 하늘 높이. 자, 올라갔어요. V를 다시 누르면, 아, 사이먼님 반갑습니다. 밑에 떨어져서 체력이 달았습니다. 자, V를 이제 빨리 게임을 진행하고 싶으면 V를 눌러서, 자, 다른 멀티 서버에, 멀티맵에 들어가서는 이게 될런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V를 누르면 또 뭐가 틀리냐? 그걸 누르면 밑을 뚫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 무섭다. 자, 샌드박스 게임이다 보니까 V를 누르면 벽을 뚫고 밑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밑에 들어가서 예, 뭐라 해봐. 이거 봐. 게리건을 쭉쭉쭉 쏴서 안 움직이는 것들은 맵에 달라붙어 있는 오브젝트 물건들이고요. 자, 제가 이제 소환했던 자, 이 난자 여기 이제 건물 있어요. 세븐일레븐이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에다가 많은 캐릭터들을 소환해 놨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소환했는데 뭔가 잘못돼서 지금 이게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자, 수많은 캐릭터들이 이제 부모의 분비액을 지금 다 사고 싶어서 난동이 일어난 그런 상황 연출했었어요. 자, 그런데 자, 이거 이제 아무튼 물리계 충돌해서 지금 할아버지가 떨고 있죠? 자, V키는 여기서 이제 꼈죠? 왜 안 움직이냐면 V키를 다시 눌러야 돼요. 그래서 벽에 낀 상태였기 때문에 자, 이게 로커스트죠, 로커스트. 내가 이렇게 잡아놨었는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로드할 때 이렇게 그냥 렉돌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체로 딱 건드려주면 처음에 지정했던 자세가 안 되는 애들, 자, 됐죠? 되었어요. 자, 이거 되었는데. 자, 이거 마이클 잭슨의 무노컷이 않습니까? 이거 딱 이렇게 우클릭을 하면 고정이 됩니다. 게리건을 뜬다는 거죠. 포즈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건데. 자, 몸통과 머리, 팔다리, 모든 이제 신체 기관을 렉돌이라고 하는, 인형은 다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어요. 고개 들게 할 수 있고. 팔을 쭉 당길 수 있고 이걸 우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게리건만 되는 거. 네, 게리건만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알 수가 없죠. 자,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문제아들이 좀 있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문제가 좀 있길래 그냥 내비뒀어요. 자, 이 아이들 쑥 들어볼게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쪽에 이렇게 던질 수도 있습니다. 저쪽으로 던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아볼게. 아, 애플이 아니죠. 자, 크로우바, 이게, 하프라이프랑 같은 이런 무기 교환, 이런 방법이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카메라 말고 툴건을 들어볼게요. 눈포저, 눈포저라고 지금 글자가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김우님, 솔직이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이거를 어떻게 바꾸냐? 뭘로 바꿨었지? 네,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아, 맞아요. 이런 걸로.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물체 스폰 리스트. 물체나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맵상에서 생성할 수 있는 그런 리스트가 이렇게 쭉 나오는 거고요. 작은 썸네일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보기 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는 이제 기초 도구, 건설 도구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풍선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이제 풍선을 한번 쏴보고 싶다. 자 이제 강아지 모양 풍선을 선택했습니다. 이거를 예, 이제 무시무시한 로커스트 머리에 뿅 쏴볼까요? 자, 그럼 멋있는 자 강아지가 이렇게 소환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물리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포스 350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350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를
350이 아닌 로프 길이 뭐 세기 이런 식으로 정리 해볼 수가 있죠. 이렇게 낮추면 밑으로 떨어지죠. 자, 이게 하늘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 또는 뭐 이게 물체의 무게 이런 것들을 여기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다시 로프 길이를 한번 늘려볼까요? 로프 길이 뿅. 긴 게 지금 뚝 떨어졌죠 옆으로. 자, 이런 거를 막 했는데 실수했다 그러면 Z를 누르면 자, 실수로 지금 소환했던 물체들은 딱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 계속 들어볼게요. 눈 포즈, 얼굴 포즈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눈의 위치,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줄 수 있는 인간형 캐릭터들에게만 가능하니까 인간형에게 가까이 가서 자, 좀 멋있는 표정으로 서 있는 중년의 남성이 있습니다. 자, 눈 포절을 미쳤나? 왜 안 되지?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 안 된다. 왜 안 되지? 이제 눈 방향을 자 지금 설정이 안 되네요. 왜 안 되지?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설정이 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 한번. 왜 안 되죠? 아, 난감하다! 간만에 하려니까! 디스코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왼쪽을 클릭해서 눈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대요. 근데 안 되고 있어요. 니코도 여기. 자, 이 맵이 문제가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눈동자 방향 설정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자, 뭔가 잘못됐습니다. 자, 그러면 눈포전 넘어갈까요? 그냥 작동 원리만 설명을 하고 클릭을 해서 이 방향을 초점 얘는 되네요 또. 하지만 제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눈이 막 돌아가죠 지금. 뭐. 보입니까 눈이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갔죠. 됐죠. 눈 포저가 된 거예요. 눈이 뿅 하고 돌아간 거죠. 자, 그러면 다음에 얼굴 포저 한번 해볼까요. 얼굴 포저는 무작위를 눌러보면 얼굴이 막 표정이 변해요. 됐죠? 이런 원이 지금 얘를 정하고 있다는 표식이에요. 얘 얼굴 표정을 얘로 바꾸면 자, 우클릭을 하니까 바뀌네요. 우리 흑형의 표정이 왠지 나른해 보이는데 아 얘는 안 통하는 애인가봐요. 그러면 아 표정 죽이죠 애 지금. 이거를 무작위를 눌러볼게요. 무작위 이 텍스처가 뚫고 나오는 현상들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평범하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심해. 평범한 상태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얼굴 조절 상태는 여기 프리셋이라고 사전 설정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하면 정상적. 이렇게 하면 이상하죠. 뚫고 나왔죠. 뚫고 나왔고요. 5, 이게 다 수치를 5에 놓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자, 단호한 표정 지어봐! 단호한 표정 안 되나요? 웃는 거 안 되나요? 왜냐면 수치가 너무 낮아서 그래요. 썩소가 바로 됐죠? 수치를 올려주니까. 자, 우울한 표정. 자, 이것도 안 된다, 잘. 괴물이 됐죠? 자, 얼굴 포즈는 이런 기능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이가 여기 있네요. 표정이 굉장히 썩은 표정인데 자 이런 새로 맵을 로드했는데 이런 식으로 전에 설정했던 게 아니라 이제 움직임 이 자체가 완전히 포즈 상태 그러니까 처음 블루아스 상태로 재설정이 된 경우에는 이거를 이거 빠로 있죠 빠로 안 되죠? 빠르로 때린다고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오브젝트로 건드려주는 게 가장 빠른 그런 상태입니다. 자, 게리건. 피직스건을 들어서, 이렇게 하나 들어서. 야! 야! 이렇게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자, 했더니 둘이 뭔가를 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둘이 뭔가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자, 이거 한번 만들다 보자. 자, 지금 자세를. 자, 이렇게 뭐 건드려주면 초기화됐던 포즈가 움직임이 아니라.
멈춘 자세가 이렇게 설정했던 방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이렇게 놓고요. 아, 물건을 이렇게 들었잖아요. 게리건을 이렇게 든 상태에서 우클릭을 하면 고정이 됩니다. 고정이 되고요. 한번 쭉 하고 누르면 이제 밑으로 이제 중력의 법칙을 받아서 떨어지고요. 자, 그리고 여기 또 T1000인가요? 터미네이터? 자, 얘도 한번 얘마 단호한 포즈로 지금 서 있죠? 자, 이렇게 되있고요. 그럼 이제 물체들을 또 여기 난장판이니까 난장판을 더 만들어 볼게요. 여기 총들도 많아요. 총 뿅 하고 떨어졌죠? 쓸 수 있어요? 총 못 쓰죠. 쏘는 거는 안 돼요. 자, 총의 위치를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각도 위치를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게리건으로 짜식이 짜식아. 자, 각도를 바꾸는 건 E키 E키를 누른 상태에서만 됩니다. E키를 눌러야만 각도가 바뀌죠. 자, 각도가 바뀌고 자, 다시 우클릭을 하면 공중에 고정이 되는 형식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를 더 소환해 볼까? 자, 뭐 무서운 게 뭐 있나? 짐승 같은 것들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 오브젝트들 많이 있죠? 이런 거 다 불러올 수 있고요. 좀비들도 있고 군인도 있고 이게 뭐죠? 손 아니에요? 사람 손을 소환했어요? 손을 소환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손이 맞군요. 손이 왜 맞아져 있지? 자, 카스고가 있습니다. 카스고에 있는 캐릭터들을 불러와 볼게요. 카스고도 불러와지네요. 카스고가 없는데 왜 불러와지지? 이렇게 꼈는데 자, 이 머리를 든 상태에서 이것도 각도를 잡으려면 E키를 누른 상태에서 해야 돼요. 각도를 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위치를 바꾸려면 이런 식으로 바꾸고요. 좌우로. 자, 좋네요. 지금 자세 우클릭을 하면 고정이 됐죠? 자, 니킥을 지금 하려고 한 것처럼 무릎을 구부려 보자고. 구부려봐. 자, 이 렉돌 설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됐고요. 이 모든 자세를 풀려면 R키를 누르면 돼요. R키. 자, 지금 이 에임 있죠? 조준점에 있는 캐릭터를 보면서 R을 누르면 초기화가 되죠. 초기화. 초기화가 되고요. 자, 큐티르 크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이렇게 덜덜 떠는 게 무섭다. R 눌러주면 돼요. 고통에서 해방됐죠? 이렇게 하면 되고 네, 이 정도입니다. 돌아가요. 네? 표정도 돌아가요. 아, 표정도 바꿀 수 있는데 아, 표정이 돌아가냐고요? 원래대로 표정도 돌아갈 거예요, 아마. 자, 한번 얘한테 해볼까요? 아, 표정은 안 돌아가네요. 유감스럽게. 표정은 그냥 얼굴 포즈를 불러와서 사랑하는 포즈를 만들고 좋네요. 마이 달링. 코가 지금 입술 속으로 들어갔죠? 다시 해보죠. 본격 앙방송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야, 잘해봐, 임마, 너희들. 밑으로, 어머, 이 자세가 또. 이게 좀 그런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무튼, 자, 앙방송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좋죠, 지금. 제가 만들어놨는데. 적절하지 않습니까? 표정이, 얘가 진짜, 시선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툴건. 게리건이 아니라 툴건을 불러야죠. 얼굴 포죠. 자, 눌렀더니 이상해졌어요. 무작위. 너무 심하게 변하고 있으니까. 현자 같은 표정 딱인 것 같아. 정말 괜찮지 않습니까? 현자의 표정. 자, 그러면 시선 처리를 해볼게요. 시선 보죠. 안 돌아가는데요? 눈이 돌아가려 그래. 그냥 안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여기를 봐. 여기 보고 싶잖아 너도. 못 살게 하네.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조가 안 통하고 있습니다.
얘가 눈이 돌아갔는데요? 왜 눈이 돌아갔지? 자, 작동은 되고 있는데 얘 눈이 왜 돌아갔죠? 어, 무섭다. 아, 눈이 돌아왔어요? 무언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눈이 완전 돌아갔어. 자, 계속 돌리고 있죠, 제가 눈을? 자, 여기까지만. 크툴로 보는 것 같아. 자, 건설 도구는 뭐냐면 버튼 복사기 뭐 이런 걸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상호,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막 재밌는 맵을 만들고 싶다 그럴 때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죠. 버튼 눌러가지고 뭐 네, 이렇게 불러 열리고 그런 거야. 그런 거죠. 그런 거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이너마이트도 있고 뭐 2미터, 2미터가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 바로 작동, 파티클 효과를 낸다는데. 이게 이제 설치되면 여기서 파티클 효과가 팍 하고 나온다 뭐 이런 것 같아요. 파티클 그 분산되는 효과 있죠. 먼지라든가 뭐 있는데 진동을 전등 아닌가요? 전등 네. 죄송해요. 전등을 딱 달았는데 지금 자, 전등 몇 개 달았습니다. 조명이 생겼죠? 아, 그러면 대리건으로 조명을 이렇게 설정해 주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밝아졌죠. 아이 눈부셔. 뭔가 스튜디오 같은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불빛도 있어요. 불빛 뼈 한번 전등 길이가 뚝 떨어지죠. 알, 큰 알이 지금 뚝뚝 떨어지는데 하나만 있으면 불안하니까 알을 두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역시 알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바퀴, 바퀴도 있어요. 바퀴 같은 거. 그리고 바퀴가 돌아가요. 이게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움직이죠. 바퀴 이게 돌아가도록 이런 걸로 차를 움직일 수 있는 차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동적으로 상호 변환해서. 자, 그리고 밖으로 나가 볼까요? 시원한 야외에서 전등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이 축 보일 소켓 이거 완전 고급 기능이거든요. 이런 거를 유압 로프 해가지고 설정대로 운동하는 로프라고 해요. 이 모든 이 게리 모드 전반적인 것을 이렇게 소환하고 장치하고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거는 Q키를 눌러야 돼요. Q키, E키, R키가 사용되고요. 자, V키가 중력을 줬다 뺏었다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이상 설명할 게 있나? 설명할 게 더 있어요? 초급은 이 정도가 다거든요. 색상을 바꿀 수가 있는데 자기가 불러온 개체만 색상이 변환이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벽을 친다고 한번 마인크래프트, 거대한 마인크래프트를 한다고 생각하고 건설이라기보다는 밑에 지금 소환이 됐죠? 바닥 밑에 소환돼가지고 지금 밑을 뚫고 가고 있었어요. 이러면 큰일이 나요. 자, 이걸 하나 소환해봤어요. 이거를 모르겠다. 아, 쐈죠? 지금 색. 페인트가 변했어요. 페인트가. 아, 이게 페인트 설정을 하면, 자, 색상이죠. 보라돌이 자동차로 만들어볼게요. 보라돌이가 됐다가 하얗게. 하얗게가 아니라 이게 무색 저거군요. 자, 자기 본래 색깔로 돌아갔는데, 자, 색깔도 이렇게 칠할 수가 있고요. 재료는 이게 좀 특이한 거예요. 이거 쏘면 반사되죠? 반사가 되는 그런 기능을 가진 재료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마스터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페인트 했었나요? 페인트가 뭐지? 자,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이제 페인트를 할 수 있는데 아이 하면은 눈깔이 그려져요. 실패. 이거는 구성 요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실패가 되는 겁니다. 자, 뭐 없나요? 검은색으로 지금. 자, 이게 텍스처가 없다고 나오는데 왠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 보면은 총알 구멍이죠? 총도 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페인트 뭐 이 정도고. RT 카메라가 뭐 있지? 설명이 안 돼 있네, RT 카메라는. 아, 카메라가 여기 있고. 영향기예요? 네, 그렇죠. 이거를 지금 여기서 보이죠? 네. 이
모니터를 뭘로 소환할 수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나지? 모니터를 어떻게 소환하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모니터 엔티티 보정 복제 보정. 여기도 보면 스폰 리스트는 이 물건들을 모두 소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무기는 뭐 파이어에 쏠 수가 있어요. 뿅 쏘고 뿅 쏘고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하프라이프 2에 있는 무기들도 있고요. 엔티티라고 해서 이거는 자, 소환해볼게요. 픽스원으로 이렇게 하니까는 지금 구름이 몰려 아, 구름이 아니라 안개가 낀 게 보이시나요? 사방에 아... 자 제거를 하니까는 안개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스카이 에디터라고 하는데 이 박스의 위치를 통해서 구름의 많고 적음을 설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맵은 안 되나요? 되는 건가요? 뭐가 이상한데? 그러면 태양도 한번 건드릴 수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거는 태양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거든요. 이 맵에는 지금 태양이 설정이 안 되어 있나 봐요. 자, 이런 식으로 각도를 2키, 각도는 2키입니다. 무조건 2키를 사용해서 태양의 위치를 일단은 저녁이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눕히고 아침이다 싶으면 조금 세우고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태양 있는데? 태양이 왜 조작이 안 될까요?